우웨이 배도 무이라. 해발 1600여 미터 청성산 정상에는 도교의 시조인 노자를 모신 노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교를 모르고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도교에는 중국 민중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름난 작가 노사는 청성산의 푸르름이 떨어질 듯 말 듯 움직일 듯 말 듯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이 기이할 정도라고 감탄했습니다. 아, 새소리 좋다. 이백이나 두부 같은 시인들이 그 도교에 심취했었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이 도교가 주는 어떤 초월성,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것,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명산을 찾아서 도사를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자유로운 정신, 응? 현실에 매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정신 같은 것들이 그들이 시가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가를 읽는 사람들은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런 면에서는 도교가 이제 일정하게 문학에 그 시인들의 시에 영향을 미친 거죠. 좋은 영향을. 청성산의 푸른 초목에서 영감을 얻고 도교에서 깨달음을 얻어 천고에 빛나는 명시들이 탄생했나 봅니다. 청성산을 찾아 시를 읊었던 두보는 당시 성도 유각에 살고 있었는데요. 두보가 4년간 머물렀던 터는 두보를 기리는 두보 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보 초당이라. 이 대나무 보니까 그 두보가 처음 이곳에 와서 초당을 만들 때 이 지방의 특산물인 면죽, 면죽을 구해다 심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게 생각나네. 아, 좋다. 물을 창창하구나. 두후. 이 어르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의 성인, 시성 두보입니다. 두보. 보통 이백이 술잔을 딱 들고 하늘을 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분은 지금 땅을 보고 있죠. 침울한 표정으로. 두보의 일생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젊은 두보가 있는데 태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저 꼭대기 올라가서 반드시 제 인류가 되겠다. 그런 호쾌한 기상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고, 여기는 두보가 이제 팔을 딱 들고 있고 옆에 불꽃이 일고 있잖아요. 이건 당시 이제 이 모순의 가득한 현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치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에 현실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담기기 시작해요. 두보의 시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주된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알록산의 난이 발발하면서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두보의 시는 완전히 현실 참여, 현실 비판, 현실주의 시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두보의 유명한 시 석호리는 당시의 전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날 저물어 석호촌에 묵으니 밤에 관리가 와서 사람을 잡아가네. 할아버진 담 넘어 도망가고 할머니가 문 열고 나와 보는구나. 관리의 호통 소리 어찌나 매서운지 할머니 우는 소리 어찌나 구슬픈지.
여긴 주부가 살던 살림집이에요. 띠풀로 엮어놔가지고 초가집인 거죠. 두보는 고통의 한가운데 서서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그의 시를 시로 엮은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安得广厦千万间，大庇天师寒士俱欢颜。风雨不动安如山，吾何时眼见初见此屋？ 우리 두포쇼동스이주.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두보의 시가 위대한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그 고통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남들의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궁량, 이것들을 이 시가 보여주죠. 고뇌에 찬 두보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나라 걱정하느라고, 백성 걱정하느라고 깡마르셨네, 깡말랐어. 비극 속에서 꽃핀 그의 시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몸을 태워가면서 만든 그 불멸의 시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두보를 시의 성인 시성이라 칭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가 최고의 수준에 이른 시를 썼기 때문일까요? 성인의 마음으로 시를 썼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성인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성인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서서 그 아픔을 달래주고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성인이라고. 두보가 시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시로서 제가 직접 체험한 깊은 슬픔에서 배워나온 그 시를 가지고 똑같이 슬픔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 눈물을 닦아준 거야. 그래서 시성이에요. 두보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당시 세상의 울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일 것입니다. 다소 우울하기도 한 두보의 시처럼 평탄하지 못했던 두보의 삶은 48세에 이곳 성도로와 초당을 짓고 잠시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4년간 240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아, 풍경이 참 좋습니다.